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한시 방향 빨간색 나엘 장재우 선수의 진영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7시 지역의 파란색 언데드 소드 퍼피 선수의 진영입니다. 마음을 저희를 졸이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야 방금 속도는 잘릴 것 같거든요. 네. 묶어줍니다. 그래서 트렌트까지 소환을 했고요. 네, 한 기 잘렸고. 자, 일단 한 기 잡아내는 장재호. 두 기까지도 보내요, 장재호 선수. 그렇죠. 네루비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네. 가능하죠. 데스나이트 빨리 와야 돼요. 자, 두 기째 잘라준 장재호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재호 선수들이 사실 저희가 처음에 고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패치에 잘 적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서 데스나이트. 네, 그렇습니다. 잘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재호 선수가 그 하나하나 빼주면서 하는 컨트롤이 아주 좋습니다. 자, 군광 앞쪽 사냥 지역 일단 데스나이트도 합류합니다. 아무래도 빌드가 헌트리스 체제였기 때문에 가고일에 약간 시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약점을 잘 파고들었어요. 소드퍼피. 소드퍼피 선수 또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견제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고 이제 대공 능력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없고. 이거 타이밍 굉장히 좋은데 소드커피 선수. 이거 경험치. 자 여기서 데스나이트. 자 아이템 이거 오히려 여기서 묶었거든요. 자 막아주는데요. 막아주는데요. 와 스 포탈. 자 어쩔 수 없이 포탈까지 장재우 선수 뒤쪽에서. 후위 공격. 후위 공격 제대로 당했어요. 아이템도 못 먹었고. 자 이러면 빠질 수밖에 없는 소드퍼피 선수인데. 자 각오의 점사 컨트롤 상황이 좋고 반응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상성이 서로 상성이라서. 그렇죠. 이제 뚫어줬고 장재호 선수는 지금 싸우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멀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금 자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소드퍼피 선수가 한 티어를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애플라이트가 한 개만 죽어도 상당히 큰 타격을 미칩니다. 언제든은 자 홀업증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네루비안 타워 계속해서 수비하고 있습니다. 자 판다렌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불을 한번 애플라이트 쪽에 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소드퍼피 선수거든요. 자 일단 본진 쪽 현재 왔는데 이거를 진작에 해줬어야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아 소드퍼피 선수가 이제 가고일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피드로 체제 전환을 해줬는데 병력 차이가 이제 워낙에 많이 나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에서 하나 둘 구를 더 끊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재호 선수 상대가 안 돼요. 아 압도적인 병력 차인데요. 자 트렌트 진짜 자 일단 뒤쪽에 미트웨건 네크로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죠 장재호 선수가. 장재호 선수 이미 사냥도 다 돌아왔고 데스나이트. 아 데스나이트 도망갈 수 있나요? 자 데스나이트 오히려 막혔거든요. 나무가 너무 많아요. 네. 와 장판파 같아요 장판파. 자 일단 트렌트들의 숫자만으로도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자 포탈을 다 보자 리치. 리치까지 잡아냅니다. 아 리치가 죽었어요. 자 이러면 힘이 쭉 빠지죠. 오브가 없기 때문에. 자 미트 웨건까지 그리고 데스나이트만이 남은 자, 언데드의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네. 자 GG 소드퍼피 선수가 경기 GG를 선언하면서 장재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장재호 선수의 대 언데드전 언제나 새롭고 신기한 걸 들고 나오는데 이번에도 새롭고 신기했습니다.